뭔가 시원한 색깔 아닌가요? 우와! 안녕! 루시 TV의 루피나 제라예요. 자, 지금 여긴 어딜까요? 바로 100원짜리 슬라임 카페예요. 사장님 한번 불러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마이룸입니다. 네, 오늘 여기 루피나 체라가 이렇게 100원짜리 슬라임 카페에 놀러 오셨습니다. 와! 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100원짜리 슬라임 카페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클리어 슬라임이 있어요. 아이슬라임. 이제 마이룸 슬라임 카페에서는 이 아이슬라임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아이슬라임을 하나,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통에다가 넣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것들은 다 보석 같네요, 보석. 귀여운 거는 찾았다. 푸딩. 젤리 같아요, 이거. 저는 얼음 슬라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런 얼음. 그런 거는 보통 파란색 토핑을 파란색이. 좀 하얀 토핑을 좀 넣으면은 좀 얼음 분위기가 되죠. 네, 통에 넣어서 토핑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는 토핑을 무제한으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거나 막 골라주셔도 됩니다. 네, 넣어주세요. 네. 너무 많이 넣지 마요. 아, 한 통 다 올라가도 돼요? 아, 그래요? 헐. 한 통. 아,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제가 골라놓은 토핑이 있어요. 제가 다른 슬라임 카페에 가서 고르고 남은 토핑인데 여기 있는 토핑 쓰셔도 됩니다. 우와. 맞아요. 색소하고 향료하고 다 있어요. 맞아요. 마리린 TV에는 신기한 토핑이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얼음 같다. 또 여기 보시면요. 우와. 이제 마이린 100원짜리 폼케이스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폼케이스로는 토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귀여워. 이 폼케이스 토핑은 많이 넣는 것보다는 딱 한두 개씩. 맞아요. 포인트로, 네, 포인트로. 한두 개 정도 넣는 게 가장 좋죠. 정말이에요. 이거 넣어봐도 돼요? 네, 아니, 원하는 것도 넣으셔도 돼요. 두 개만 넣어요. 이 하나 넣어. 꼬리는 감기. 또 보시면은 밑에도 다양하게 있어요. 진짜네? 우와! 네. 안 열려. 소리 봐. 네, 뚜껑 안 열리면은 제가 직접 열어드립니다. 우와. 친절한 사장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웬만한 슬라임 카페에 있는 토핑은 거의 다 있을 겁니다. 한 100개 정도 있어요. 돌. 루피나가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 모양 토핑도 있나요? 아, 작은 하트 모양은 있죠. 오, 오늘 귀걸이 이거 처음 갖게 하고 나왔어요. 처음 해보네. 아, 제 엄마도 최근에 귀뚫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아직 막 새로운 귀걸이 안 끼고 아직은 그냥 끼고 있어요. 이제 아직 마이린 슬라임 카페에는 슬라임을 숨는 별다른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에 사고 있습니다. 오. 네. 바닥이 편하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느낌 어때요? 완전 좋아요. 수제 슬라임 같아. 수제 슬라임은 이제 손에 많이 묻는 사람에게는 되게 많이 묻는데, 아빠 용암 슬라임은 많이 안 묻더라고요. 아빠만 해볼게요. 아빠는 용암손이라서. 맞아요. 이건 괜찮다. 아빠는. 맞아요. 저는 용암손이에요. 아, 그래요? 거의 유튜브에 용암손 10초? 그 정도인데, 네. 이거를 여기 토핑 들어있는 통에 다 섞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슬라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루피나는 다 안 섞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얼음 같아요, 그쵸? 네. 밑에 안 났어요. 아, 그리고 혹시 다 완성되셨으면은, 네, 이제 색소나 향료를 넣으실 수 있어요. 네, 아빠가 추천해주세요. 아, 저요? 네. 아, 근데 저는 색깔을 제가 못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색깔 있어요. 위에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고요. 알겠죠? 이거는 많이 넣으면 안 되고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넣어줘야지 적당합니다. 아, 괜찮아? 아, 될 것 같아요.
소리는 엄청 좋다. 아, 네. 이게 토클리오 슬라임의 특징,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체라 한번 바풍 도전. 조금 맞지만 조금 맞지만 하긴 했네. 근데 가을이 이제 색깔 넣어볼게요. 네. 네, 색깔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루피나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요. 아, 파란색이야. 아까 검은색인 줄 알았네. 이게 색깔이 좀 진하게 되어 있어서 아.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넣어줘야 됩니다. 루피나부터 한번 섞어봅니다. 체력감 무슨 색깔일까요? 체력감은 초록색을 넣었어요. 오. 초록색 넣어달라고 해서 자연. 아, 하늘색이었는데 원래 이 생각. 어, 약간 심해 버전 느낌 아닌가요? 북극의 바다. 북극의 바다? 아,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깊은 바다다. 이쁘다. 얼음도 있고. 오, 우리 체력. 그 말고 체력거 색깔 엄청 예쁜데? 와. 이거는 그. 되게 얕은 바다, 에메랄드 비치. 아, 인정. 이건 해파리가 살고 이건 상어가 사는데. 해파리. 이번에는 저는 노란색 조금만 넣을게요. 딱 한 번. 이거는 좀만 빼주고. 이 힘 조절 잘해야 되네. 맞아요. 파란색에다 노란색을 섞으면? 보라? 초록색이지. 초록색이지. 보라색은 빨간색이지. 어? 약간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 초록색인데요? 우와 미역 색깔. 미역 슬라임. 미역 슬라임. 아, 이제 이번 얼음을 만들라고 했는데 처음에 색깔이 미역 색깔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래서 색소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하수구에 들어있는 물 같은데?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 물. 네? 색깔 나뭇잎 같기도 하다. 색소 그만 넣으세요. 네. 마지막 슬라임에다가 색소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맞아요. 이게 색소를 넣으면 또 꺼매지기 때문에 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조심해야죠.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넣으면 가장 그냥 먹어야죠. 그냥 먹어야죠. 이거 이거는 그거야. 그거. 어, 이거 있다. 이거 봐, 색깔이 다르지. 이거 그거는 색깔이 그 뭐냐? 네. 그거. 얘는 똑같아. 얘는 그거야. 그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딱. 인정. 얘 이제 제 편으로 만들어봐.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 아니야. 녹색 다른 거 없나? 이건 너무 진해가지고.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토핑을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넣는 것도 슬라임을 예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예요. 많이 넣어도 예쁘고 적당히 넣어도 예쁘고 조금만 넣어도 예쁘고. 어디 마이리 오빠의 한번 플레이 한번 보시죠. 아, 전 잘 못하는데. 저는 바풍을 실패할 때 하면은 그냥 한 다음에 기포 소리를 들어요. 실패를 해도 이제 기포 소리는 나니까. 네. 오. 오, 됐다 됐다. 슬라임이 되게 뭔가 시원한 색깔 아닌가요? 우와. 우와. 아, 실패.
다시 도전. 진짜 진이야. 살살 내려, 살살. 이제 흔들지 마. 흔들어. 하나, 둘, 셋, 넷. 오, 완전 작아. 기포가 살짝 차니까 되게 파여졌어요. 되게 약간 진짜 NRI 느낌. 저는 이렇게 배관으로 이쁜 슬라임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별 몇 개인가요? 별점 5개. 아, 5개. 감사합니다. 체라는 별 몇 개예요? 10개. 아, 최고 평점. 아, 오늘 슬라임 카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재밌게 놀다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럼 안녕!